버려지는 나무 부산물로 만든 목재 펠릿은 가격도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지만 최근 유가 하락으로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를 6년째 사용 중인 가정집입니다. 기름 보일러에 비해 난방비를 평균 50%가량 절감할 수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기름보다는 사기치고 하루 종일 난방을 고정적으로 시킬 때 이 펠릿이 좀 유리한 점이 있죠. 목재 펠릿을 쓰는 난로 역시 저렴한 연료비에다 냄새가 없고 간편해 인기입니다. 일단 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그거 또 뭐 다른 뭐 연탄이나 뭐 기름보다는 비용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만족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유가 하락세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목재 펠릿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포항 목재 펠릿 공장의 생산량은 가동 첫 해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올해는 가격까지 인하했지만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 12,000여 톤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가 목재 펠릿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재 펠릿 보일러는 설치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목재 펠릿 난로도 설치 비용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또 안동시처럼 목재 펠릿 구입 비용의 일부라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이외에 난로에 구매하는 것에서 그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그 지원금을 주거나 연료를 구매하는데 일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 공장에서 만드는 목재 펠릿은 거의 대부분이 재선충병에 걸려 죽거나 잘라낸 소나무를 재활용해 일석이조인 만큼 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